2024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렇고요. ETC 이번에는 그 뉴스 조금 봐가지고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지만 뭐 단알 뭐 이런 거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EID가 이런 것 때문에 실사 진행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삼형제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SM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에서 SM 압수수색 하고 있고요. 다음 대우조선 같은 경우 이제 차세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현대 쪽이랑 대우조선에서 이거를 감사를 청구를 한것 같아요. 별들에게 물어봐 요거 촬영 완료됐고 SM 그 데드라인인데 이게 언제 제가 따로 안 해놨네요. 뭐 조만간 됩니다. 막 1, 2주 안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STX가 오늘 좀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빠질 줄은 알았습니다. 네. STX부터 한번 볼게요. STX.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제이콜딩스라던가 아니면 그 요런 데 보시면 한국유전 요런 데 보시면 다 비슷하게 좀 많이 빠지다가 등 나오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뭐 제이스 콜딩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좀덜 올랐지만 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이런 쪽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정고점을 뚫어줬다라는 거. 거래량도 꽤 괜찮고 종가가 살짝 애매하죠. 여기서 살짝 더 위였으면 매우 좋았을 텐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거래량 자체로 보면 꽤 좋고요. 내일은 지금 오늘 흐름 봐서 프로그램이 매도를 엄청나게 했다가 요날부터 프로그램 단타 계속 치더라고요. 단타를 치는데 나름 뭐 단타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돈 많이 좀 쓸어가는 것 같긴 한데 내일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 8,500원 정도까지는 갈것 같아요. 뭐 시위에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시위에서 밀리면 좀 빠질 수도 있고 근데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올라가는 차트랑 이런 거 보면 올라가는 모양새인데 중공업 때문에 제가 좀 밀릴 건 알았거든요. 중공업이 여기서 더 밀어버렸잖아요. 오늘 6,400원 딱 찍어주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이거든요. 근데 현대랑 파인트리 뭐 얘네들 때문에 지금 나름 STX는 힘내주고 있는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좀 올라가서 좋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저 어제 7,800원 정도 VI 터지기 전에 그 서브 계좌 절반 가지고 있는 거 정리를 했고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살까 하다가 중공업 매각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안 샀어요. 그 원래 팔고 다시 사서 좀 중공업만 아니었으면 제가 단타랑 이런 것도 계속 했겠죠. 근데 지금 좀 짜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홀딩을 했고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조금 여기서 여기 딱 정고점 나올 때 팔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은 뭐그 거래량부터 해서 괜찮아서 일단은 냅뒀고 요 정도면 내일 이제 만원 정도까지는 혹시 찍어줄 수도 있거든요. 금방 뭐 9,800원이라든가 그때 되면은 조금 더 서브 계좌는 다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STX 때문에 좀 짜증나가지고, 아니, STX 중공업 때문에. 모든 게다 STX 중공업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나홀로 좀잘 가주는 흐름이고, 아무튼 오늘 꽤 좋았어요. 오늘 꽤 좋았기 때문에 기대는 해봅니다. 만원, 15,000원 사이 정도? 기대는 해보는데, 역시나 좀 불안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STX 중공업. 오늘 STX가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래도 6,400원 찍어줬습니다. 여기 또 저항권이죠. 찍어주고 예정대로라면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근데 STX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올라가주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보다 더 올라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누가 장난치는지 모르겠는데 뭐 세력들 있잖아요. STX나 STX 중공업이나 얘네들 뭐 장난치는 것 같은데 뭐 매각 나오기 전까지는 뭐 매각 나오기 전까지는 버텨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청 짜증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개미의 뭐, 운명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빠지면 또 빠지는 거고요. 빠져도 뭐, 엄청 빠진 않을 것 같고, 한, 5,000원 중반대? 이 정도에서 또 6,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지금 정도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현대에서 아마 시간 끄는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바쁘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좀 어차피 급한 거는 또 사모펀드일 수도 있으니까 그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그 대기업 특유의 그좀 쪼잔함, 뭐 좋게 말하면 전략,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단기 매도가는 찍었다.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정리했어도 뭐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더 올라가도 상관없거든요, 여기. 근데 뭐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좀 짜증나는데 어쩌겠어요. 네. 그리고 유니슨. 유니슨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1800원까지는 안 가졌고요. 저번에 여기 갔던 1785 여기 있잖아요. 이 정도 뭐 비슷하게 가졌어요. 1760.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조금은 좀 매도해도 뭐 되는 구간 아닐까 싶은데, 1800 정도까지 근처까지, 아, 이 정도까지 좀 봐도 되지 않나. 좀 올라갈 때는 됐다고 보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바이든도, 지금 미국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재선이 되든 뭐가 되든 해야 좀 많이 탄력 받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EU 쪽 영향 받으면 좀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오늘 뭐장안 좋은 거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기 여기서 추매하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정리해도 되는, 네, 구간 정도까지는 왔다 정도. 예, 뭐 특별히 뭐 다른 걸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대한전선. 최근에 좀 좋았어요. 좋았다가 좀 밀렸는데 1800 정도. 거기가 어디죠? 정지 나왔던 데가? 못 찾겠네요. 아무튼 그 가격 이하면 괜찮은데 요 정도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아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직 좀더 길게 보는 것도 있고 또 매집도 해야 되고 해서 일단 냅뒀습니다. 전선주도 인프라 뭐 우크라다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 이슈 생기면 언제든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기 보고서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특별히 떨어질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뭐 검찰 조사 이런 거, 호방 건설 이런 거 빼고는 뭐 특별히 악재는 없을 것 같아요. SM 라이프 어저께 살짝 툭 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계속 매집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쁘진 않다. 이제 SM 쪽 이제 또뭐 검찰 수사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데드라인 기업 결합 신고 이게 해야 되니까 요거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니까 사가지고 틀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항상 똑같이 3,000원 부근 정도 정리해도 되니까요. 요것도 뭐 금액 나쁘지 않습니다. 펄어비스, 박스권 뚫을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내려왔고, 뭐 계속 박스권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지금 다른 거 정리를 해야 작업을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뭐 GS 리테일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 26,000원, 7,000원 사이 정도 내려오면 사도 될것 같거든요. 더 내려오면 저도 조금 한두 주 정도, 두세 주, 열 주, 이 정도 살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네. 지금 뭐 하락장에 그래도 오늘 잘 버텼습니다. 키스트, 이제 텐트폴이죠? 이거 촬영 완료가 됐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좀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천천히 천천히 사셨다가 만 원에 그냥 파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별히 뭐, 다른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YG 플러스 6,000원 왔죠. 6,000원 와가지고 두 번이나 찍어줬습니다. 이틀. 그래서 저는 원래 3분의 1 정도 매도하려고 했는데 한 4분의 1 정도 이제 매도한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다시 매수할 만은 해요. 나쁘진 않은 구간이라서 조금 더 빠지면 줍줍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5,600원 정도? 5,300원 정도가 살짝 저항 구간이라 볼수 있거든요. 더 빠지면 샀다가 5,300원 아니면 5,600원, 6,000원 정도 사이에 알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콘 나쁘지 않죠. 이제 주패주로 왔고요. 차트도 괜찮고 흐름도 괜찮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일단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전에 한번 걸렸던 구간 있잖아요. 대충 한 1,300, 400이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찍으면 넘어가면 수익 구간 되면 이제 저는 추매했던 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빠지면 다시 매집하고. 윙이푸드 좋아요. 차트 좋고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동안 많이 저평가됐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냥 뭐
그냥 뭐 쓸어 담는 구간이니까요. 네, 다시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 그리고 사내이사 뭐 이거 나왔다고 하고요. 뭐큰 의미는 없는 거고. 네, FN 가이드는 이제 박스권 계속 유지. 배당 주니까 그냥 버티면 됩니다. 나머지 다른 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오늘 항공 쪽좀 괜찮았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험료 쪽인가요? 이쪽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이쪽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지된 거 이쪽으로 싹 몰아놨고요. 그다음에 전력 이게 요금 인상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에스앤코어 지인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배당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에머리츠 저기도 이제 제가 가격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여기도 제가 다른 종목에 좀 정리 좀 많이 했으면 사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많이 아쉽죠. 그래도 이제는 뭐 추미한 거 있으니까 그냥 그걸 그냥 뭐 만족하면서 할 건데 차트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급등 나오기 매우 좋고요. 여기 그 재무제표 나왔는데 작년보단 좀안 나왔어요. 네, 아무튼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ID 여기는 저도 여기 지금 한이 정도에서 원래 샀겠죠. 다른 종목 좀 정리했으면. 근데 좀 아쉽지만 네. 아무튼 잘 가고 있고요. 삼형제들 지금 다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은 뭐좀 생각보다 힘 없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꽤 많이 빠져서 요 정도면 그래도 다시 한번 사볼 만합니다. 여기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하이브가 아주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제이홉 군대 갔고요. 그 아마 멤버들도 다 모여서 갔고 그다음에 그냥 지민이 1등을 하는 것도 있고 류진수도 있고 해서 네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도 돼요. YG랑 이런 데도 좀 올랐다 좀 빠졌고 SM이랑 항공우주 여기 괜찮아요. 방산 쪽 지금 괜찮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포스콜링스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미코는 좀더 빠지면 사도 되는 구간. 펜오션은 어젠가 좀 올랐던 것 같은데 그저께 네, 좀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조선주들 적당히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 실적 발표 천천히 하나 한 군데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죠. 제이스콜딩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 나와주고 있고 고려신흥정보도 제가 빠지면 사도 된다 그랬잖아요. 많이 빠질 때뭐 사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